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경험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200% 만족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뭐 조지아주 뭐 다른 주랑 비교해서 기분 나쁘게 거기만 칭찬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아유,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이 좋다면은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제가 어떤 특히 인간적인 개별적인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아니고 저한테 광고를 부탁하신 것도 일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뒤를 좀 보시겠어요? 벌써 낙엽이 보이지요? 여기 조지아 아틀란타는 한국이랑 기후가 비슷해요. 그만큼 비슷한 계절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추석 지나고 나면은 아직 가시지 않은 여름의 기운과 같이 또 코끝이 쌀쌀한 바람이 불잖아요. 여기 조지아도 그런 비슷한 가을 분위기가 난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쪽 조지아로 이사를 온 지 1년 반여 정도가 되는데, 저처럼 다른 주에서 이렇게 조지아로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한국에서도 이쪽 조지아 아틀란타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개인적인 이메일로 문의를 주실 때가 꽤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직접 해드리는 그 양보다는 못 해드리는 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런 통합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지아에 살면서 정말 선물같이 느껴졌던 좋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저는 많아요. 그리고 저에겐 선물 같은 그런 도움을 주셨던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아무래도 제 연령대랑 가족 구성원의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떠냐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보통 한 4시 반에서 5시에는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일도 준비하고 뭐 이러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공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새벽 공기가, 이 새벽 공기의 기분 좋은 맛을 알아서 그런지 새벽에 일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조지아는 꼭 저만 이렇게 공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건 아니고요. 뭐 시골적이어서 공기가 좋다 꼭 이런 건 아니고, 중간중간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맑은 날씨지만 잠깐 쏟아지는 그 비가 마치 공기청정기를 한번 싹 틀었다가 맑은 공기 순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물론 이렇게 자연의 숲이 도시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자연이 이렇게 푸릇푸릇 있고 그 공기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막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고 막 일을 잘해야지 내 커리어가 막 이런 뭔가 나 자신을 밀어붙이는 그 압박에서 좀 해제되는 그 기분이 들었고, 좀 내 마음이 좀 낫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지아의 이런 자연 환경과 여유 있는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여러분 우리 강원도 대관령 가보셨겠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뭐 다른 데도 좋은 데는 많겠죠. 그런데 저는 그 강원도 대관령 갔을 때 새벽 공기에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거 어디서 이런 공기, 이런 깨끗한 공기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런 느낌 있죠. 새벽에 창문을 딱 열면은 와, 정말 너무 좋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참 그것만 해도 저는 많이 만족을 하고요. 물론 사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조지아 사람들도 제가 사는 물론 동네의 분위기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녀보기는 했죠. 저도 돌아다녀보기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해요. 굉장히 막 악의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아직 만나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흑인들에 대한 많은 좀 우리 한국인들은 솔직히 약간의 편견이 있잖아요. 자꾸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뭐 인종의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한국인끼리도 좋은 분들이 계신 반면 나쁜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예, 조지아 분들은 약간 순진하다? 예, 이 느낌 저는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옆집끼리 문 터놓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아이들도 서로 돌봐주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옆집 사람들이랑 또래 아이들이 놀러 오고 엄마들끼리 친하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얘기해줘. 우리끼리 다 이렇게 한 동네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는 분위기.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이 조지아주 지금 통계로 봤을 때 보통 한 6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다 자가 주택 소유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아서 주택 소유를 많이 할 수 있냐가 아니라 그만큼 주택 가격이 쌌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코로나가 있기 전만 해도 와, 집이 이렇게 싸? 라고 놀랄 정도로 집값이 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미친 듯이 벌어서 우리 영끌한다고 하잖아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갚을 정도로 막 빡빡하게 살 필요도 없었고 예전부터 저렴한 가격의 집을 가져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여기를 떠날 필요가 없이 토박이가 돼버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동네도 보면은 이제야 저를 기준으로 코비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타주에서 이제 들어오려는 그런 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은 그 전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분위기가 안정적이니까 타주에서 들어오고 저처럼 새로 유입이 되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그 사람들끼리 또 한번 안정적인 주택을 사서 우리 이제 여기서 아이들을 같이 안정적으로 키워보자.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개미굴처럼 마을을 파놔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쪽쪽쪽쪽쪽 주택들이 구성이 되죠.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알아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도우려고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거듭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지아는 시골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예, 그런 자연 환경과 또 도시에 다 그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할 때 편의는 도시 쪽으로 가고 또 쉬고 싶은 그런 힐링을 받고 싶다 하면 바로 또 자연 환경에서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다른 주에 있는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지아주가 굉장히 싼 주택 가격이 매력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주에서 오시기를 더 이렇게 선호하시는 편이 있었는데 코비드 이후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주택 가격 때문에 조지아주도 괜한 거품들이 많이 꼈었어요. 그래서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와 이거 아니었잖아 이런 느낌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주택 가격 다시 빠지고 있죠. 아, 저는 부동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바이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유치한 질문이긴 하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처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희 가끔 LA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니? LA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사는 게 나아? 뭐 이런 유치한 질문 아이들은 100% 다 이곳을 만족해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도 좋다는 그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선물같이 저한테 귀하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저한테 이사로 오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이메일이랑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분들에 대한 그 성함이나 업체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보통 손님의 입장에서 말 한마디만 뭔가 삐딱하게 들려도요. 이게 확 틀어질 때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큰 돈이 오고 가다 보니까 또 민감하고 예민한 순간들이 있죠. 첫째, 이사 업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지아주로 오는 이사 업체밖에 모릅니다. 조양 운송이라는 곳이에요. 그 사장님과 그리고 그 사모님?
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과하게 가격을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서비스업이나 가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이제는 그때와 또 다르게 지금은 가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서비스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소개시켜준 몇 분 같은 경우는 만족을 하셨다고 해요. 이사를 하기 전에 이사업체 여러 군데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직접 저희 집에 와서 견적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그 네 군데를 비교해봤을 때 저는 이 조양 운송에 계신 사장님이 일하는 스타일이 저랑 가장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조지아주 내에서 제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번더 했잖아요. 그 이사업체도 질문을 하셨는데 스마일 이사 저는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그렇게 막 허투루 하는 것도 없고 직원분들 자체도요 굉장히 순수한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일하는 하루 종일 내내 다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되게 개별적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웃으면서 정말 일할 수 있었어요. 업체 이름처럼 스마일 하면서 그래서 되게 감사한 분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집을 구할 때 에이전트 아니면 브로커 분을 소개시켜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중간에 한번 다른 분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일을 하실 때 약간 정이나 아니면 압박에 의해서 내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면 그냥 밀려서 가기도 하잖아요. 저는 운이 좋게 첫 번째 뵀던 분이 되게 쿨하셨던 분이에요. 이 업계 쪽의 지식도 충분히 너무너무 풍부하시고 그런데 단지 이제 저는 또 어떤 개별적인 이유로 두 번째 분과 최종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니퍼 파크이라는 교포 분이세요. 한국계 미국인 분이신데 한국어와 영어가 완벽하신 분입니다. 시원시원하셨습니다. 내가 이분과의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마치 내 비서처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 바로 답해요.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받아야 하는 게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더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집을 볼 때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몇 개를 이렇게 선별을 해놓고 이분도 똑같은 작업을 같이 해주시고 어떤 점은 이 집이 되게 좋아 보여도 아닌 건 아닌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저도 이 큰 가격에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거니까 민감해질 판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 긍정적이신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어필이 됐습니다.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저도 같이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이분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던 분을 만나서 매우 매우 좋았습니다. 굉장히 밝으세요. 하지만 아닌 거 아닌 거 그렇게 확실히 처리해 주시는 거 저는 그 점을 더 높이 사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융자 받게 되시겠죠. 여러분 돈 많으셔서 나 캐시로 집 산다 이런 분들 부럽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융자를 받게 돼요. 그때 융자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사 송이라는 분도 제니퍼 팍 씨와 비슷한 공통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융자를 받으실 때도요 굳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만을 선택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이전트 분이시나 융자를 하시는 분이시나 정말 좋은 분이시라면은 굳이 저한테 다 안 해도 되니 여러 군데를 쇼핑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라고 권해 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주고 나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광고를 하는 분들은 여러분 아시죠? 소비자의 희망을 이용 삼아서 재촉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닌 걸로 자르면서 쇼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손에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거래가 있기 전에 우리가 또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될 게 바로 세금과 수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제 출판을 하고 있는 책도 있고 또 일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수입이 한국과 미국의 두 군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금도 두 군데다가 제가 이거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여러분. 예. 세금도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 처리 잘못하면은 큰일 나죠. 그런데 아주 정확하면서도 굉장히 지적이시면서도 예, 또 여유가 있으시면서도 굉장히 또 겸손하신 교수님 스타일의 좋은 이상혁 회계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분이 굉장히 지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분도 아닌 건 아니다. 저 조금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너무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예,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예, 굉장히 겸손하신 분으로 예, 많은 도움 받아서 이상혁 회계사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제가 직접 경험해서 선물같이 귀한 분들, 우리 귀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에게는 조지아에 와서 귀인처럼 느껴지는 감사한 분들이세요. 이분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시지만 이 넓은 땅에 우리 한국인 교민분들 중에 전문가분들, 좋으신 분들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뵙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밑에 댓글로 추천해 주시고 예, 그거 우리 한인 교민분들이 좋은 거 서로 나누면 더 좋잖아요. 제가 감사하게 받은 거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드리도록 또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